식. 그치? 끝났는데 쟁쟁한데요? 그게 뭐야 이러면 뭐 작년에 발매되어서 요즘에서 하나 사면 계속 우려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스니커 매니아 와디님과 함께하는 컨텐츠입니다. 왓츠업 왓코템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에스더님 방송국에 또 놀러오고 요즘 아주 뭐 핫한 떡상의 아이콘 아닙니까? 어? 아 아니에요? 아,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님 얘기하고 있어요. 어? 정말요? 네. 누가... 하여튼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다루신 저는 그 패션 부분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사실. 네. 이상한 거. 그 이상. My darling, I miss you. 우! 이상. 예? 에서님이랑 뭐 한번 같이 할까 같이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보지 않으시나. 여성분이 더 많죠? 네, 훨씬 많아요. 제 채널 여성분들이 거의 빵에 가까워요. 여기 남성분들의 네. 세계예요. 에서님 채널을 통해서 여성 운동화를 한번 해보자. 저의 입맛으로 뭐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와디님이 추천해주시는 10만원 이하 그렇죠 여성용 입문 스니커 추천. 야,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신발 선물 이벤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런데 이거 기준을 세우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JD 스포츠에서 4월 16일 기준으로 할인 중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네. 10만원 이하로 쇼팅을 한다면 거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직접 골랐습니다.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다고. 그리고 어떤 브랜드와 상관도 없고 보통 10만원 미만이면 99,000원, 98,000원 이거 골라야 되는데 아니에요. 3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에서님도 어떤 제품이 좋으신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주문을 10개를 했는데 한 네. 가지가 네. 배송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사진 하나 네. 요 사진 네. 요 뉴발란스 제품 핑크색이 들어간 너무 예쁜 제품인데 요거는 네. 번외로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9개 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위입니다. 9위요? 네 9위 9위 구이가 뭐예요? 구두. 구이. 아, 구이. 아, 네. 구이. 그냥 무슨 용어인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 어느 브랜드인지 아시죠? 퓨마요. 아, 얘는 어디 건지 아세요? 아디다스. 아디다스. 둘은 무슨 건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만든 사람이 형제예요. 아, 그래요? 네. 아돌프 다슬러가 만든 퓨마랑 네. 아디다슬러가 만든 아디다스. 근데 지금은 얘네가 완전 졌죠. 형제끼리 싸웠어요. 어쨌든 그런 건 뭐 재미없는 얘기니까 아니요, 신발부터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퓨마 제품을 좋아해요. 근데 좀 과소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나라는 네. 나이키가 압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신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브랜드 때문에 나이키가 최고야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양한 브랜드들 다 눈여겨보시고 아까 오늘 안타깝게 참여를 못한 뉴발란스 같은 경우가 네.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것도 다 눈여겨보시고 뮬 아시죠? 네. 그 뮬인데 자, 뮬 하면은 보통 반스 생각나시죠? 반스, 또 컨버스. 반스, 컨버스, 네. 뮬이 있는데 네. 자, 반스와 컨버스에 올드스쿨과 올스타가 있다면 퓨마는 캘리포니아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 심플한 로고나 반스의 그 로고나 컨버스의 오리지널한 그 쉐입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다 같은 클래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본이다. 근본이 있는 네. 친구다. 얘기했잖아요. 얘 형이야. 네. 심지어 아디다스 형이에요. 아디다스 형이다, 퓨마가. 네. 그럼요. 네. 그리고 70년대 뉴욕에서 네. 흑인들이 처음에 힙합 문화를 시작할 때 그때는 다 퓨마였어요. 또 그런 역사가 그럼요. 진짜 근본은 네. 퓨마다. 퓨마 뮬 제품이 굉장히 신고 벗기 편하면서 뮬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네. 이 제품 가격이 진짜 저렴하고 여러분들이 뮬을 사신다면 네. 입문용으로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아는 친구들 저 같은 사람들이 봐도 네. 아우 저런 걸 신었어 이런 말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근본인데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픽한 이유는 네. 아디다스의 요게 이제 로고잖아요, 요거. 요 다음에 나온 로고가 뭐냐면 네. 이 불꽃 로고예요. 불꽃 모양처럼 생긴 네네네.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불꽃 로고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 말고 아디다스 왜 이렇게 삼선이 찍찍찍 세로로 되어 있는 바 같은 아디다스 로고가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로고로 바뀌었다가 네. 요즘엔 다시 옛날로 회귀하면서 이 불꽃 로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회계예요? 회귀. 아, 죄송합니다. 배운 남자가 아, 네. 단어 선택들이 책 읽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 네. 이자라는 제품이 나와요. 가격이 또 이제 엄청나게 이거 3만 원대일 거예요. 허, 3만 원이요? 네네네. 이 제품은 이제 이 깔끔한 디자인의 옆에 아디다스의 불꽃 로고가 여성분들이 여름에 봄에 반바지에 네. 혹은 네. 뭐 레깅스에 신으셨을 때 신발이 깨끗하면서 이 로고가 아 저 친구 오리지널 아는 친구구나 오, 라고 느낄 수 있게 여기저기에다가 다 찰떡같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애써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셔야죠. 이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너무 예쁜 여심을 좀 종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7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스테디셀러고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고 한때 이지를 뛰어넘는 신발이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네네네. 가격대는 사실 10만원 미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발이 좀 작으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럼 주니어 사이즈를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니어 사이즈를 선택을 했을 때 실루엣이 엄청 다른 제품이 있고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발만 맞으면 네. 주니어도 선택해서 신으셔도 된다.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사이즈가? 아, 너무 좋은 질문인데 40, 50까지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럼 주니어인데 되게 크게 나오네요?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우먼이 없어요. 주니어 다음에는 맨이에요. 오즈위고라는 제품이고 작년에 발매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은 굉장히 핵편한 운동. 아, 핵편한 운동. 네. 이 재질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게 보여져요. 왜냐면은 네. 앞에서 쓰여지지 않았던 이 스웨이드 재질이 보이시죠, 벌써? 오, 네. 가죽과 뭐 메쉬와 전체가 섞여져 있고 지금 사이즈가 235란 말이에요. 235 네. 신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요. 아, 그래요? 네네, 저입니다. 아, 네. 이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쿠셔닝도 네. 지금 아디프린이라고 하는 이게 쿠셔닝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쿠셔닝인데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다. 아웃솔도 이렇게 생겨요. 이 오즈위고 같은 경우는 어느 매장에 가시건 네. 꼭 이 색깔이 아니더라도 네. 신어보실 수가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안 신어본 사람은 한 번만 신어본 사람 없다고 아... 너무나 편한 신발. 이건 뭐 아무 지금 광고가 아닙니다. 네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지보다 편해요. 이지는 부스트 폼이 들어가서 쿠셔닝이 훨씬 더 좋은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위에 어퍼에 이 재질들까지도 굉장히 부드럽게 발을 감싸줍니다. 이지는 좀 꽉 조이거든요. 이 오즈위고도 꼭 한번 신어보시고 결정하시라. 이게 소재가 다른 소재가 막 들어가 있어서 이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재작년 정도부터 이제 어글리 슈즈 트렌드가 오면서 옛날에는 하나의 재질만 쓰는 게 좀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좀 디자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와 복잡한 디자인들을 좀 넣고 있거든요. 잘 집어내요. 훌륭한 유튜버다. 아, 맞습니다. 자, 이제 6위는 얼마 전에 45주년이었어요, 요 제품은. 엄청 오래됐네요. 네, 아디다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슈퍼스타? 슈퍼스타. 네. 그것보다 전에 있었던 것은? 스탠 스미스? 스탠 스미스죠. 스탠 스미스는 굉장히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유럽에서 스탠 스미스만 신었다는, 사람들이 신었다는 그런 제품이고 특징은 말이죠. 펀칭이 되어 있는 구멍 있잖아요. 상선이 펀칭으로 되어져 있어서 아디다스 앞에 조개쉘로 되어 있는 슈퍼스타보다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디테일들을 이런 끝에 이런 하트 로고라든지 이런 작은 로고에서만 찾아요. 하트 뒤에 보시면 바느질까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다. 스탠 스미스가 테니스 화였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저씨가 그림 그려져 있는데 이분이 원래 테니스 선수였거든요. 스탠 스미스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전 세계 어떤 셀러브리티도 한 족은 다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보시죠. 아, 네. 45! 안타깝습니다. 아, 네. 제가 5위를 한번 반스의 슬립온 제품입니다. 아, 네, 반스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뭔가 네. 달라요. 디테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이상하죠. 이게 원래 뒤에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컷 앤 페이스트라고 잘랐다 붙인 거예요. 해체주의가 유행하고 했을 때 신발 한번 탁 분리했다가 다른 모양으로 붙이고 막 이런 게 좀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슬립온이면 우리가 슬리퍼처럼 이렇게 신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끈이 있어요. 에라의 끈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끈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끈도 묶고 슬립온처럼 편안하게 신어도 에라처럼 끈이 보이고 여러 가지 뭐 체커보드나 이런 것들이 네. 쫙 분해되어서 네. 이렇게 부분 네. 보여지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입니다. 트렌디한 신발? 그럼요. 이런 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뉴트로 막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힙한 그런 감성으로. 근데 반스는 힙하지만 항상 이 체커보드의 근본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걸 항상 유지해주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기교를 부리기 때문에 굉장히 근본 있는 또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70년대부터 미국에서 스케이트보더들 사이에서 반 도렌이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서 반스인데 스케이트보드 타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네. 여기 밑에가 와플 모양이라서 네네. 이렇게 탈 때 안 미끄러지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한다고 듣긴 했는데 이게 생고무창이라서 네. 오래가고요. 그 다음에 반스는 여기 보시면은 세탁 여부라고 뭐라고 써있어요? 불가능. 불가능. 반스가 신다가 더러워지거나 닳으면 버려라. 아 버려라. 이게 컨셉이에요. 세탁은 아~ 하지 말고 버려라. 우리는 싸고 튼튼하고 멋있게 만들게. 이게 5위에 한번 찍어봤고요. 4위입니다. 쟁쟁한데요 정말? 쟁쟁하죠. 네. 잘 뽑았죠 저. 네. 성문 기초 영문법 같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예쁜 그냥 컨버스 올스타 올백 로우입니다. 사실 이제는 이 제품을 사려면 누가 더 싸게 구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제품인 건 맞아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어디서 싸게 사야지 제일 좋은 거면 별로인 신발 아니야? 네. No. 아니에요. 정석은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친구잖아요. 그처럼 나이키에도 에어포스 1이 있듯이 바로 컨버스에도 올스타가 있고 요거는 이제 변색과 탈색 뭐 이런 게 다 오잖아요. 세월에 따라서 네. 지저분해지고 고래도 전 예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빈티지한 또 멋스러운 네. 네. 기본적 아이템으로 갖고 가시고 요거는 근데 하자마자는 네. 이 순백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제일 예쁘거든. 물론 때묻어도 멋있는데 그 네. 중간 과정을 좀 참기 힘들어요. 아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얗게 유지가 되는가. 네. 요 위에는 뭐 안을 입고 잘 하면 돼요. 여기 중간 네. 미드솔이 누렇게 되거나 흙이 묻거나 하고 뭐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전문 신발 케어 브랜드 같은 데서 나오는 지우개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지우개로도 조금 더 열심히 지우면은 네. 지워져요. 그래서 그렇지. 네, 이거는 네. 위에만 좀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그리고 또 학생분들이 신을 때는 네. 학교에서 그냥 이러고 지우면 되니까 네. 공부하다가 네. 공부하다가 슥슥슥 하고 지우면 되니까 네.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거 no. 지워서 해결될 상황이 아닌데 하면은 빈티지한 것을 살리시던가 버리던가 아니면은 염색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텐데. 아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거 염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오 재밌겠다. 네. 네. 이 제품을 4위에 랭크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네, 4위입니다. 3위입니다. 3위 아마도 잘 아실 거예요. 저 이번에 전 샀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네. 콜트스입니다. 콜트스는 왜 유명한지 아세요? 영화 포레스트 건프에서 선물을 네. 받아서 네. 이걸 엄청 러닝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그 전에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어떤 거요? 처음에 나이키는 오니츠카 타이거를 일본에서 운동화를 사다가 택가리 해가지고 팔던을 샀어요. 일본 회사 로고를 떼고 네. 수치를 박아서 팔던을 샀어요. 그게 네. 바로 이 콜트스입니다.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키한테 흑역사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나이키가 전 세계적인 최고의 회사가 되었으니까 어쨌든 그 모델 그러니까 나이키가 처음 시작했던 그 근본 그 디자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요 색깔이 이제 프레스 컴프의 그 색깔이기 때문에 코르테즈를 사시려면 요 색깔을 사셔라. 아니면 흰검 정도? 코르테즈 같은 경우는 사실 주름이 팔자주름처럼 그래서 요 안에다가 보강을 끼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걷기에 불편하고 건강에도 조금 아 걸으면서 그걸 끼고 걸으시는 거예요? 네. 정말 불편하시겠다. 그냥 다 신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안에 빵빵하게 네. 종이 같은 거 넣어주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주름을 늦출 수 있는 방법 중 네. 정말 꿀팁이에요. 그럼요. 꿀팁 대방출. 2위는 저 파란색 박스입니다. 요거는 2위의 책정 좀 애매할 수 있긴 해요. 왜냐면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아까 이거 주니어 버전이었고 사이즈 맞으면 사시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인용입니다. 두 개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개 다 골랐어요. 형광색으로 삼선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멋부릴 때 조금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주니어랑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만원 미만의 오즈이고가 보인다. 색깔이 나한테 맞다. 저는 구매를 추천해요. 원래는 좀 비싼 제품이거든요. 대망의 1위를 한번 하세요. 대망의 1위 반스. 저 정말 반스를 리스펙트하는 브랜드예요. 좀 진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겁니다. 올드스쿨 나이키의 에어포스, 아디다스의 스탠 스미스, 컨버스의 올스타 그런 제품처럼 반스의 올드스쿨은 종횡 무진 활약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발매된 지가 수십 년이 넘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스페셜 에디션이나 콜라보레이션이 나오면 상한가를 치는 그런 제품입니다. 100만 원대로 호가하는 제품도 굉장히 많고요. 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난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매칭하실 수가 있고, 색상이 진짜 화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잘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이야말로 여기 있는 그 어떤 제품들보다 전 세계 셀러브리티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없으면은 조금 그렇다. 올드스쿨 어떻게 생각해? 그게 뭐야? 이러면 아... 반스 올드스쿨은 하나씩 있으시거나 없더라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어떤 친구들보다 물론 역사나 이런 건 더 짧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시대 2020년 지금은 임팩트가 가장 큰 근본 신발이다. 작년인가 공효진 씨가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신고 나오면서 엄청난 서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스타일36이라고 하는 히트작도 있었잖아요. 지디가 쓰는 그 스타일36 같은 경우도 사실 올드스쿨과 실루엣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고 제가 오늘 드린 가이드를 좀 참고하셔서 한번 구매를 하시면은 아주 안착 스니커 신으로 싹 첫 걸음을 아주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 요즘에서 하나 사면 계속 우려먹을 수 있다. 그럼요, 그럼요. 기회가 되면 그 다음에 뭐 15만원 미만, 뭐 20만원 미만, 무제한급 이렇게 해서 한번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 영상 조회수가 30만 넘으면. 아, 30만이요? 너무 많은 거야. 20만? 제 채널 영상은 10만도 잘 안 나와서. 저도 안 나와서. 네. 이 영상이면 10만만 넘으면 저는 약간 만 정도 넘으면 많이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만으로는 이걸 또 받기가 힘들어. 그중에서 애써님이 한두 개 신으셔야 되니까 애써님의 픽 하나 두 개 정도 하시면 어때요? 그거는 생각을 해보고 생각해보시고 응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카페에 이벤트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제가 글을 하나 올릴 거예요.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와드님이 주신 신발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 영상 여러분 10만까지 영차영차 해서 15만원. 왜냐면 이 15만원으로 딱 구분 지는 이유가 10만원과 15만원 사이에 또 엄청난 신발들이 많이 몰려있고요. 15만원과 20만원 사이에 엄청 많이 몰려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급으로 가면은 무제한급에서 이제 전 세계 어떤 셀럽들이 어떤 신발을 신었나를 깔아놓고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어떤 신발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